안녕하세요. 보양나무뽕입니다. 오늘도 판매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판매방송 오늘은 너무 많이 그동안 판매를 해 가지고 올해는 오늘은 판매를 할게 없습니다. 판매를 없어 가지고 그동안 자 저희들이 꽃들 피어가는 거를 조금씩 조금씩 보여가면서 전시회 준비도 하고 아마 초에 11월 초에 그 전시회 일정을 잡을 거예요. 잡으면은 그때 12월 초로 아마 전시회가 아마 잡혀질 거예요. 거의 한 8, 90, 요 3일 정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잡을 건데 아직 확실한 거는 아니에요. 그쭉 사정을 해가지고 쭉 봐가지고 꽃 피는 자 일정이라든가 이런 걸다 고려를 해가지고 아마 11월 초에 이제 전시 일정을 잡을 거예요. 그때 해가지고 올해는 정말 성대한 이래가지고 전시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저희들은 이 전시회 지금 나가는 것만 두고 거의 지금 저희들이 꽃 나오는 거는 거의 다 판매를 다 했습니다. 다 하고. 간혹 이제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꽃들 전시에 이제 두개 겹치는 아이들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이제 판매를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마 판매를 못하는 그런 이제 그게 될 거예요. 요거는 마나리 그 마나리 프린셉스 아니었습니까? 셀프인데 안에 입속에서 꽃이 드러나네요. 저도 이것도 물방울을 기대를 했는데 물방울은 아니고. 올해는 부양에 물방울 천국이 아마 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저번에 제가 노트를 맞았다는 그 물방울 요게 엔젤 마국가 이제 점점 커져가 갑니다. 요거는 제가 봤을 때한 11월 한 20일 정도 되면은 11월 한 20일 정도 개화를 할것 같아요. 그러면은 12월 달에 완전한 이제 물방울 세팅이 된걸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어제도 저쪽에 멀리서 오셔가지고 꽃들 하고 막 계속 저희들은 그 꽃이 나오는 개체가 거의 뭐 하나둘씩 다 사라져 버리고 있고 요 지금 보이시죠? 요는 아이들만 요게 이제 전시회 가서 남을 아이들이에요. 요새도 보면 요는 아이들 전시회 가서 이제 이라고 하고 3일 동안 하면은 또 대대적으로 전시회 3일 하고 나면 대대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전시회하고 이루어지고 나면은 판매를 할 겁니다. 그때 이제 또 많이 이제 구입하시고 지금은 되도록이면은 저희들이 판매를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. 죄송하게 되었습니다. 요 안에도 저희들은 꽃은 그렇게 지금 꽃은 봉오리는 많이 있어도 그렇게 많이 피는 것은 없습니다. 여기도 이거 이름을 자꾸 잠깐 깜빡했는데 이거 그 딕바야나 교배품인데 이거 이름을 잠깐 제가 깜빡했습니다. 저희들 맨날 이래 다니는 데만 이래 가지고 이 다니는 데만은 이렇게 뭐 촬영하고 다음에는 저 안쪽으로 가서 이제 저희들 부작위 했던 거 아닙니까? 그걸 준비를 해보고 하고 아무튼 이번에는 판매 방송은 거의 판매 이제 할수 있는 그 제품들은 거의 없어가지고 그냥 오늘은 꽃자랑만 하는 방송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. 이 프린셉스인데 밑에 잎 자체가 굉장히 이래가지고 늘라 그죠? 크죠? 잎이 꽃도 반듯하게 좋고 근데 저쪽에도 지금 피어나고 있는데 요런 거는 저희들이 요 품종이 좀 많이 있었는데 다 판매를 하고 요거 하나분 남았습니다. 요건 하나분 아마 부양에 이제 계속 지켜가야 되는 그런 품종인 것 같아요.
뒤에 우리 저희들이 호접난 발렌시스 물을 안 주니까 조금 이래가 상태가 자꾸 말라져 갑니다. 말라져 가가지고 내일은 물을 좀 많이 좀 주의 흠뻑 하면 주의 되겠습니다. 그이 뭐 좋은 것들은 계속 다 빠져버리고 저희들 뭐 저희 참 여기 멀리서 오시는 분들 계셔서 저희들이 판매를 못한다는 그런 말씀도 못 드리고 뭐 이렇게 올해 전시회가 이래가지고 뭐 그걸 제가 날짜를 잡아가지고 이런 거는 나중에 전시회 이제 아마 들어갈 거예요. 저쪽에 저기도 폰티비 아니겠습니까? 저 안에 보면 폰티비 꽃들 물고 나오네요. 요즘은 뭐 날이 따시니까 하루가 다르게 아니면서 쑥쑥 나오고 있습니다. 아무튼 판매 방송을 못 하시더라도 남은 뭐 이 서분에 하지 마시고 제가 중간중간에 또 그 다음 주에는 이게 꽃이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올라오는 아이들은 아마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. 지금 해가지고 그거 두 개가 동시에 나오면은 그 한 품종을 저희들이 판매를 할 거고 뭐 거기 전시회까지는 저희들이 되도록이면은 판매를 거의 아마 판매는 많은 판매를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. 아, 또 꽃 예쁘다. 여기도 새송이 와 이리 쟤를 안 보고 등을 쥐고 있죠, 그죠? 그 잠깐 돌려 보겠습니다. 요 아이는 지금 막 피는 중이에요. 햇빛송이라고 옛날에 이제 일반 우리가 저희들이 저쪽에 사천 매장에서 화훼시장처럼 아니십니까? 단 뭐 그 매장에서 판매를 할 때 대량으로 판매를 할 때 아니십니까? 요는 아이들을 판매를 많이 했었습니다. 곡신이에요, 교배종이에요. 이것도 꽃은 좋는데 참 잎이 증가를 하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. 그죠? 아, 이 아들도 꽃이 피는데 이게 진짜 이래 색깔이 진한 색으로 들어갑니다. 진한 누브라로 들어가는 거예요. 저번에 이 꽃들 쥐고 들어갔던 엘도라도인데 이미 이제 숯대 속으로 뿌리가 다 들어갔습니다. 뿌리가 들어가가지고 내년에 멋지게 아니십니까? 엘도라도 아니십니까? 한번 피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 안에 지금 꽃 들어가 놓는 거예요. 요는 아이들이 딱 전시에 딱 맞아지는 거예요. 맞아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저희들이 딱 동시에 거기에 딱 정확하게 동시에 아니십니까? 펴줘야 꽃이 예쁘게 피겠죠. 아, 저 뒤에도 이 꽃봉오리가 지금 이렇게 보이는 요는 아이들 제가 한번 판매를 해보고 요는 아이는 아니고 저 뒤에 보면은 제가 만약에 이번에는 이렇게 하는데 다음 방송에서는 이게 카틀리아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교배종이나 안 그러면 카틀리아 원종들을 몇 점을 한번 들고 가서 했습니까? 꽃도 피가 있는 그 개체를 한번 판매 방송을 한번 열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하여튼 시스는 굉장히 다 잘 물었습니다. 잘 물고 지금 요는 아이들은 꽃이 화포석이들은 아직 화포석에는 들진 않았는데 요는 아이들은 전시에 아마 일정을 못 맞출 것 같아요. 못 맞췄고 뭐 할 수 없죠 뭐 그죠. 저쪽으로 잠깐 저 밖으로 한번 나가볼까요? 저쪽에 우리 여기는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사토시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 정리하듯이 아니십니까? 부양에서 싹 인수를 한 거. 이쪽에 저 앞에도 있지만은 요 이제 지금
이 정도로 많이 자랐습니다. 자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여기에 더 명품이 나오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아, 요게 이제 이래가지고 세미알바를 피해가 있다가 오늘 그 어제 세미알바를 피했다가 이제 점점 조금 이렇게 물이 들어갑니다. 꽃, 아, 색깔 나중에 완전하게 이제 색이 물이 들면은 거의 환상적으로 아니겠습니까? 요 잎도 반듯하게 이제 이렇게 펴질 거예요. 이렇게 펴지면은 꽃이 정말 멋있는 꽃이죠. 요것도 이제 저희들이 옛날에는 저희들이 제부 있었는데 큰 대주 하나만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? 거의 판매가 다 됐을 거예요. 요것도 이렇게 이제 꽃이 지금 요것도 한 2-3일 후에 아니겠습니까? 이번에 또 저희들이 꽃들 하다 보니까 어제 저녁에 무지에서 또 물방울 하나 발견했습니다. 발견해 가지고 아마 이번에는 물방울 대박 전시회가 아마 되지 싶습니다. 저는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아마 지금 전시에 딱 꽃이 딱 맞아질 거예요. 이게 보면은 그 전시에서 피어가지고 예쁘게 아니겠습니까? 그죠? 자리를 잡겠죠. 잡고. 발부 이제 다 거의 다 커졌습니다. 다 커지고, 뭐 지금, 여기도 꽃들을 딱 뭐 자리를 잡습니다. 안에 자리를 잡고 이것도 자라면은 전시에 또 꽃 볼 수 있을 수 있습니다. 요거는 요 아래 아이하고 또 같은 아이인데 꽃대가 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요 위에도 쌍으로 나오고 있고 요거는 한목에는 피진 않을 것 같은데 내가 느낌상 4송이는 동시에 피고 피고 나서 조금 있다가 조금씩 이래가지고 후에 이제 꽃이 피릴 것 같은데 요게 나피스 루즈 2입니다. 발브가 정말 나있습니까? 나피스 루즈 2번은 발브가 특이하리만큼 좋습니다. 크고. 그죠? 요 아이도, 밑에 아래 요 아이도 나피스 루즈 2입니다. 발브가 있습니까? 통통하게. 참 좋습니다. 이거는 지금 꽃이, 이제 요거는 들어가 나오네. 들어가 나오고. 올해, 우리, 그, 한 거 있다, 아닙니까? 그죠? 그 노빌리오고 그 워크리안하고 다 발버들이 빵빵하게 다 좋습니다. 그죠? 이렇게 이제 쭉 이제 여기 이제 계속 저희들도 부작을 해가지고 부양에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이래가 기록적으로 이렇게 남을 수 있는 것만 이래가지고. 아예 부작을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다 보실 수 있게끔 했습니까? 그렇게 이제 제가 대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런데도 지금 꽃이 지금 다 물고 다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. 이 물을 많이 주니까 한 송이밖에 안 달았네. 예, 부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 스스로 이제 뿌리를 붙여가기 시작합니다. 요 안셉스 아니겠습니까? 티포 꽃대 한번 봐보세요. 꽃 엄청나게 달았습니다. 오늘은 이 판매 방송을 물론 진행을 하고 있지만 판매를 못해서 아쉽네요. 아쉽고 꼭 그 다음 주 토요일쯤 돼서는 다음 주 토요일에는 우크라이나나 그 노빌리오가 팔 게 없으면은 판매할 게 없으면은 꽃이 없는 계절이라도 아니겠습니까? 들고 나가서 안 그러면은 원종이나 교배종 카틀리아 꽃들 이래 가지고 들고 나가서 판매 방송을 해보도록 꼭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때 또 좋은 품종 아니겠습니까? 그저 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판매 방송은 여기서 이만 접는 거라고
굳이 판매를 안 하셨다고, 아, 뭐, 뭐, 그, 안 하셨다고 해가지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, 더 좋은 품종을 했으니까 가지고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, 다음 주 토요일 날 좋은 방송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즐거운 주말 되세요.